안녕하세요, 왠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올랑말랑 해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듣기 힘드시면 자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긴 옷을 좀 꺼내봤더니 살짝 덥네요? 그래서 스킨팩 하면서 이거 쿨러로 피부 온도를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킨팩 하고 있는 거는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이 라인인데 제가 그거 스피디 스팟을 항상 대용량으로 사다 보니까 이 스킨 샘플이 되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치울 겸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좀 말라서 떼줄게요. 이거 화장솜은 화이트 래빗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흡수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에센스는 바이오디티디 비타 카밍 세럼 쓸게요. 얼굴 전체에 한번 싹 발라줄게요. 바이오디티디 브랜드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스타에 광고로 받아본 브랜드인데 LG 생건에서 나온 여드름 전문 라인 브랜드예요. 저도 작게 크게 늘 이렇게 트러블을 좀 달고 살다 보니까 특히 좀 이렇게 집중 관리해주는 스팟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 바이오디티디에도 스팟 제품이 있는데 제가 이거 효과를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보내주신 거 하나 다 쓰고 나머지 한 개 더 이어서 쓰고 있는데 세럼도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세럼을 같이 구매해봤습니다.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브랜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피지를 잡아주면서 수분을 채워주는데 되게 집중해져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는 당연하고 뭐 수부지, 지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크림 쓸게요. 이렇게 퍼프에 살짝 덜어서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리기간이라 뭔가 전체적으로 열감이 많은 것 같아요. 손으로 발라주는 것보다 이런 퍼프로. 진짜 목소리가 맛이 갔네요. 엊그제부터 몸살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약을 미리 먹었는데 지금은 몸살기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요즘 날씨가 완전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살구 써서 다크서클만 살짝 가려줄게요. 이 눈 아래에 톡톡톡 얹어주고 아까 쓴 퍼프로 두들두들 해줍니다. 단종이 됐지만 제가 못 놓고 있는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바비브라운 코렉터 중에 좀 비슷한 색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사볼까. 이게 저의 마지막 남은 코렉터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사용기한도 지났어요. 제가 크림류는 진짜 어지간하면 사용기간 지났을 때 안 쓰는 편인데 아직도 애를 못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쿠션은 뮤드 제품 쓰겠습니다. 이렇게 스파츌라로 살살 긁어서 반대쪽 볼도. 근데 확실히 스파츌라랑은 진짜 물 같은 제형이 훨씬 궁합이 잘 맞긴 해요. 이거는 약간 꾸덕스한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부분 부분 펴바르면서 발라주는 게 좋아요. 밖에 지금 바람이 진짜 엄청 살벌하게 불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쵸?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좀 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코 부분은 그냥 퍼프 사용해서 꾹꾹꾹 눌러서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파우더 해주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안 끼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우더 쓸게요. 바이테리 제품입니다. 이렇게 브러쉬 충분히 고루 묻힌 다음 T존 위주로 터치해줄게요. 이 파우더도 제가 지금 못 놔주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눈썹 주변이랑 얼굴 외곽 쪽으로. 그 다음에 눈썹 그려줄게요. 뮤드 리파인드 미 펜슬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컬러예요. 일단 여기 눈썹에 잔여 파우더를 싹 빗어서 걷어줍니다. 이 작업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색상이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사이사이 엄청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머리 색이 많이 빠져서 톤다운을 하고 왔는데 이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혔어요. 엄청 막 그 연필 같은 회색빛이 도는 게 아니고 뭔가 그 그레이와 브라운 딱 중간에 적정선을 잘 캐치한 듯한? 근데 이게 곧 출시되는 제품이라 아직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브로우 말고도 아이라인도 이번에 뮤드에서 새로 출시가 되거든요. 제가 조만간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반대쪽도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 브로우카라 쿨그레이 컬러 사용해서 눈썹 컬러를 좀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솜에 양을 좀 덜어내고 저는 눈썹 모가 좀 연했으면 좋겠어요. 제 원래 눈썹이 약간 너무 까만 편이라 약간 그 태연님 같은 눈썹 있죠? 그런 눈썹 갖고 싶어요. 그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웨이크메이크 쿨토프 블러링 써서 해줄게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 쿨토프 블러링 팔레트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해서 며칠 써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았던 조합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컬러 사용해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눈두덩에 넓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얹어줄게요. 이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흰색, 회색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뮤트뮤트한 그런 느낌이고 뭐랄까 약간 시멘트 같은 색상들? 그 다음에 이 컬러랑 여기 브라운 컬러 살짝 섞어서 메인 컬러로 써줍니다. 저는 이거 쓰면서 삐아 머랭 팔레트가 생각나긴 했는데 머랭보다는 흰빛이 더 많으면서 브라운 브라운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딱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정도까지만 위로 쌓아줍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흰기 많으면 좀 텁텁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좀 덜 하더라고요. 제가 이 소프트 블러링 라인 팔레트를 처음 써봐요. 근데 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약간 날림이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브러쉬가 같이 팔레트랑 기획 세트로 구성된 브러쉬거든요. 근데 브러쉬 질이 되게 좋아요. 진짜 K 화장품 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덟 번째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부터 위쪽까지 살살 쓸어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로 삼각존 제일 안쪽에도 터치해줍니다. 여기 다섯 번째 컬러를 이런 판판한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 중앙에 살짝 쓸어줄 겁니다. 이게 약간 베이지 핑크에 은펄이 콕콕 박혀있거든요. 근데 펄이 날림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은 예쁜데 얼굴에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라인은 마지막 딥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속눈썹을 살짝만 찍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휴일이 크리스마스밖에 안 남은 거 알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도 빨간 날이라고 하던데 전 지금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환승연애가 올라오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뷰러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 마스카라는 뮤드 볼륨 컬링 마스카라 블랙 제품 쓸게요. 근데 이렇게 환승연애 보다 보면 친구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환승연애 섭외 오면 나갈래? 하지 않아요? 저희는 한 적 있는데 일단 못 나가는 이유는 데려갈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그런 데 나가면 청소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더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해줄게요. 오늘 원래 바닐라코 마스카라 오랜만에 쓰려고 했는데 다 굳어가지고 새로 사야겠더라고요. 이 뮤드랑 바닐라코 마스카라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바닐라코 거가 조금 더 지속력이 확실히 더 좋아요. 근데 그런 만큼 더 빨리 굳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롬앤 한올 쉐이드 라이너 페이데쉬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밑에 살짝만 라인을 덧대줄게요. 그리고 아까 라인 그려준 컬러 한 번 더 사용해서 끝쪽 꼬리를 조금만 더 빼줄게요. 거기서 혜은님이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우시잖아요. 저는 근데 도대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우는 걸까. 아홉 번째 펄 사용해서 눈두덩에 조금만 포인트로 얹어줄게요. 이것도 약간 날림이 심해서 제가 언더에도 써봤는데 언더에 쓰는 것보다 그냥 눈두덩에 이렇게 포인트로 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러셔는 베이지크 쿨 블렌딩 인기 많은 딸기우유 컬러 사용해줄게요. 블러셔는 그냥 앞볼 밝혀주는 느낌으로만 가볍게 터치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립 베이스로 입생로랑 로즈우드 플루 사용할게요. 이게 회색이 아주 살짝 들어간
채도 낮은 물먹 핑크립이에요. 그거를 입술 전체에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흔치 않은 색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종 립이에요. 왜 이런 예쁜 컬러를 단종시켰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살짝 조금 더 붉어지긴 하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영상에서 단종된 제품을 안 쓰고 싶은데 뭔가 이 팔레트 색감이랑 이 립이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번 한 번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립 안쪽에 클라랑스 립 컴포트 오일 피타야 컬러를 살짝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립 브러쉬에 살짝 덜어서 제가 저번에 완전 강추했던 탁해지지 않는 맑고 촉촉한 핑크립입니다. 입술 pH에 따라 반응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발색이 살짝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도 이런 맑은 느낌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레트에 있는 잿빛 컬러로 쉐딩을 해보겠습니다. 그 삐아 쉐딩 컬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도 콧대에 쉐딩 넣어주기에는 괜찮아요. 이렇게 콧대만 살짝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굉장히 오랜만에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잔잔한 스프라이트 무늬가 들어간 셔츠예요. 염색하면서 머리도 같이 레이어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많이 가벼워졌어요. 오늘 뭔가 조금 시크한 느낌 나지 않나요? 응? 근데 뭔가 여기서 오늘 찍으니까 살짝 그늘이 더 지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세요. 그럼 안녕!